법성 월륭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 수지 비역경 진성 심심 극미묘 부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녀시 무량원급적일념 일념즉시 무량급 구세 십세 후상즉 인불잔난 격별성 초발 심시 변정각 생사 열반 상공하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 보현 대인경 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불사이 우보 익생만어공 중생수기 득이익 시고 현자 헌본제 파식망상 필불더 무연 성교 차교의 귀가수분 득자량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부정 공자실제 중도상 고래해 부동명이불. 오늘은 우리 법성계를 독송해 보았습니다. 법성 원흉무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두 모습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고요하고 움직이 원래 움직임이 없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양도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분별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또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중일, 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또 하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티끌 하나 속에, 티끌이라고 하고, 티끌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머금고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의 한 생각이 한량 없는 시간이고, 한량 없는 그 시간이 한 생각에 또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고. 제가 법성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입니다. 처음 발심할 때가 바른 깨달음이다. 우리가 처음 마음 내뜻던 마음, 초발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삶의 근본이고 뭐고 필요 없지 않을까. 처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그 마음만 견지한다면은 아무런 세상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교직원 불자 연합회의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모여서 치열하게 그 의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심을 해서 원만하게 일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보 익생 만하고 그래서 예, 보배비가 흥에 가득 찬 모습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정불자연합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인연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중생수기 득이, 그, 인연 따라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가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중도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공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예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